그래가지고 킥 오프하자마자 순간적으로 권창훈 선수가 부스터 쓰면서 쭉쭉 밀고 들어가서 김민우 선수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해줬고 권창훈 잡았습니다. 권창훈 돌파합니다. 권창훈 원패스! 대단한 센스인데요. 순간적으로 오른발에서 왼발로 갖다 놓으면서 때려봤던 권창훈의 슈팅입니다. 저런 무빙이 상당히 좋은 선수잖아요. 네. 체크하는 능력이. 권창훈 왼발각도 잡아내요. 권창훈 반발 막힙니다. 순간적으로 권창훈의 패턴 드립을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공간이 없었는데 창출 해냈습니다. 지금은 몸을 날리면서 일단 차단을 시켜줍니다. 조금부터 하고 있는 장호인. 자, 앞에 열렸어요. 지금 장호인 선수가 막았네요. 예. 피하지 않습니다. 자, 왼쪽 장호인 거의 반대결 내렸어. 자, 늘어나게 돌았지만 장호인이 이깁니다. 거꾸로 장호인 선수 잘하네요. 자, 장호인 선수가 제로 선수를 상대로 공간 패스 밀었는데요. 좋은 패스네요. 예. 골이 왔을 때 몸을 던져가지고 사실 위기를 넘겼던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선수인데요. 네. 다시 중앙쪽. 그쪽에 세 태클.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골 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니 씨 그쪽과 좋아요. 태클을 따돌렸습니다만 자 뒤쪽에서 최성근 선수가 나타나서 처리합니다. 또 라스에게 연결을 했고요. 김청준입니다. 빠르게 대응을 하는 손상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패스는 일단 그대로 이어갔고요. 네. 자, 파울 아니었고요. 네. 자, 오세훈 선수가 내보면서 경고를 해줬습니다만 지금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최성근 선수가 네, 이거는 뭐 두 선수가 골에 대한 집중력이죠. 네. 지금 가운데 밀리치가 기다리고 이스카이 뛰어 있습니다. 네, 태클 벗어납니다. 성남의 코너킥. 두 선수의 위치가 좋은데요? 태클로 자, 김윤성 이제 임상엽의 왼쪽과 권기표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엽 뛰기 시작합니다. 임상엽 돌아 들어갈 때 자, 헨리 선수가 몸으로 버텨내면서 골킥 만들어냅니다. 예, 상당히 잘 들어갔어요. 자, 헨리의 좋은 수비. 자, 피지컬 싸움에서 좀 빌렸습니다.